뉴욕 증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면서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장 출발을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담화가 발표된 이후 상승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0.26%, S&P는 1.5%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3.27%가 상승을 했는데요. 장 출발을 마이너스 3%가 넘게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장중의 등락폭이 6%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J컨텐츠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J컨텐츠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작년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역시도 꾸준한 실적 성장, 특히 영업이익 부분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작년까지 어떤 제작사들의 대규모 인수를 통해서 IP와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을 굳건하게 확충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약 30편 이상의 드라마가 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미디어들의 컨텐츠가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 OTT 업체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J컨텐츠리의 어떤 미디어 산업의 확장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들면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극장 사업 역시 영화 사업 역시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해왔던 모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적자가 축소되고 향후 흑자 전환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컨텐츠리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같은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국내 증시에 그동안 발목을 붙잡았었던 부분이 어떤 우크라이나 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회복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독과서적이긴 말이기는 하지만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주 쪽에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지속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성장주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